형이 나를 분석하고 나를 따라오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. 나 인생의 오늘 전환점이 됐어. 전환점이야. 그냥 나올 때면 수명이 10년 될 수가 있어. 고맙다. 진짜. 고맙다. 오래 살게 해줘서. 어, 진짜로.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침대에 누워서 10년 더 살면 의미가 없어. 이상민. 그럼 이상민? 곧 침대야. 아, 곧 침대야. 건강하게 수명을 더 늘리고. 아, 그렇지. 좋은 사람들 10년 더 보고. 좋다. 나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하나 다 먹어요 한 번에. 오, 저, 아 이만큼 다 먹어? 다 먹죠. 다 먹기 때문에. 그럼 이제 설거지 하는 거야? 아니죠, 이제. 야. 엉덩이는 또 이렇게 씻어서. 아, 진짜. 씻어서 먹어야지 버리면 안 되고. 너 불교야? 불교. 그... 아 불교예요. 이거 아깝잖아 이거요. 어 이거 이제 나 놔둬야 돼. 이거 그냥 그만 씻어서 먹어야지. 뚜껑에 묻은 거를. 내가 못 살아. 쫙 먹고, 쫙 먹고, 맛있어 솔직히요. 맛있어 맛있어. 어, 이 채로 먹는 거예요. 좀 따라줘야지 그대로. 궁금하다. 깜짝 놀랄 거야 형. 맛있지. 맛있지. 맛있죠. 1박 2일 생일이야. 왜 1박 2일 생일이야? 벌칙. 벌칙 아니야. 벌칙이라 그러면 돼. 내가 저... 아 농담이 농담이 농담이지 그냥. 그럼 아니지. 아, 생각보다 괜찮아. 괜찮죠? 먹을 때 약간 건강 이렇게 들어온 느낌. 아, 건강 건강. 형, 조금 먹어봐. 아이고야. 어때요? 아... 아유 맛있다! 맛있죠? 형, 어쩌? 대박이다. 밥 생각이 안 나, 형 이렇게 먹으면 와. 쭉. 오케이. 어, 흘리지 말고 형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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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흘렸네. 그랬네. 먹기 싫어서. 조금이라도 양을 줄이려고. 맞아.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랬어요. 왜냐, 바닥에 떨어졌잖아. 아, 휴지를 써야 돼. 아. 아. 흘리지 말고 형. 어? 아 미치겠네. 어, 죄송합니다. 어우 양말도 다 돼.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. 아니 악각을 왜 버려요. 아 나 이 형 진짜 자 이런 거를 이걸 쓰는 거야. 자 다시 쓰. 이걸 쓴 걸로 또 닦으라고? 바닥을 이걸로 닦고. 아 바닥을 나 깜짝 놀랐다. 어, 이분 저기 아 나 이 형 진짜 미치겠네.